안녕하세요. 네, 기술사 김홍술입니다. 오늘은 126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교시 문제죠. 1교시 문제 13문제를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2, 3, 4교시 각 6문제씩 3교시 문제 거를 출제에 따른 그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 1번 문제죠. KC에서 정의하는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수태 많이 연습을 했어요. 보호도체의 정의죠.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도체다. 그래서 뭐 지락 고장 시 고장 전류에 기한회로를 만들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1교시 문제는 일단 정의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 방법이죠. 먼저 계산식에 의한 방법입니다. 계산식에 의한 방법은 밑에 있는 시가 가치 선정을 하는데 요거는 차단기가 5초 이하 차단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K값은 도체나 절연물 온도에 따른 개수죠. 그래서 만약 도체가 구리고 절연물이 XLP이고 온도가 초기 온도가 90도씨 최종 온도가 250도씨일 때는 우리가 개수 143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에 의한 방법입니다. 선도체가 16 이하인지 아니면 16을 초과하고 35스퀘어 이하인지 아니면 35스퀘어를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이 달라지는데 만약 선도체하고 보호도체하고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표와 같이 선정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선도체하고 보호도체가 서로 재질이 다르다, 도체 재질이 다르다 했을 때는 이렇게 K2분의 K1이라는 K2는 보호도체 거, 그다음에 K1은 선도체 거에 대한 개수죠. 이 개수를 곱해가지고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즉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겠어요? 만약 일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뭐 4코어짜리 중에 3코어는 예를 들어서 전력선에 쓰고 그다음에 1코어는 뭐 보호도체로 쓰겠다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은 선도체와 동일 외함의 미설치식, 그러니까 선도체하고 이제 피선이 같이 가는데 얘가 같은 외함에 아니면 어떤 덕트를 통해서 같이 집어넣었을 때 그럴 때는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다는 경우죠. 즉 피도체가 전력선하고 완전히 별도로 단독으로 설치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기계적 손상에 대해서 보호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눠서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있다 하면 2.5, 16, 다음에 없다면 4, 16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도체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 시 그랬어요. 보호도체가 어떤 분기 회로가 있는데 A분기, B분기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했을 때요. 이럴 때는 지금 회로 중 가장 큰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 전류 및 동작 시간을 고려해서 계산식을 이렇게 나오면은 계산식을 이용하고 다음에 만약 그냥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하면은 가장 큰 걸로 해가지고 표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단선으로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선도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전반, 만약에 B라는 분전반, 뭐 C라는 분전반에 전력선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분기선에 전부 다 차단기를 놔야겠죠. 당연히 차단기를 놓고
자, 이랬을 때 이쪽에 흘러가는 전류를 지금 800A예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뭐 지금 1000A.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1200A고 이랬을 때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4스퀘어 그다음에 6스퀘어 그다음에 뭐 10스퀘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있을 때 만약 부호도체를 P 보호도체를 이렇게 하나를 공통으로 빼고 각 노출 도전부를 전부 다 연결했을 때요. 이랬을 때이 보호도체가 굵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식에 의한 거, 다음에 표에 의한 거 이렇게 봤을 때 계산식에 의한 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얘가 0.5초 차단을 할수 있는 애고, 만약에 선도체하고 보도체하고 재질이 전선의 재질이 같다, 그랬을 경우에 XLPE다 절연물은 그러면은 143분의 루트 I 자승이기 때문에 I 자승 제일 큰 거를 지금 한다겠어요. 1200의 자승에 그 다음에 차단 시간인 0.5초를 하면 대략 5.9스퀘어 나오는데 어떨까요? 6스퀘어로 선정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 표에 의한 방법이죠. 표에 의한 방법은 요 중에서 제일 큰게 어떤 거예요? 10스퀘어인데 10스퀘어는 16스퀘어 이하이기 때문에 어때요? 16스퀘어 이하니까 보호도체하고 선도체하고 같은 단면적인 10스퀘어를 선정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산식에 의해서 6, 다음에 표에 의해서 10이 선정됐는데 이거는 보호도체 최소값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보호도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